K리그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더비, K리그 통산 171번째 동해안 더비가 이제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골키퍼도 조수혁 선수입니다. 예. 조현우 선수가 갔기 때문에 조수혁 선수가 K리그만 따지면 2019년 이후에 K리그 첫 경기예요. 2019년 4월 6일 상주 상무전이 마지막이었으니까 K리그에서 거의 3년 만에 또 장갑을 끼게 되는 조수혁 선수입니다. 물론 조수혁 선수는 2020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울산연대가 우승을 할 때 그렇죠.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해가지고 우승을 이끌었던 예. 그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승모가 써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아내고 있는 박용호. 전방으로 좋지만 끊어졌어요. 신진호 다시 한번 슈팅! 잡았습니다. 자, 과감한 시도를 해봤던 신진호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공의 소유권은 포항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정재희 선수가 골문 쪽으로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나오면서 조수혁 선수가 잡습니다.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즌은 기니까, 그리고 올 시즌은 정말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선수 한 명 한 명의 성장세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이병재와 고영준 멀리 가지 않았어요. 이청용이 넘어집니다. 조수혁 다시 이병재 전방으로 클리어. 현장에 왔을 때가 진짜 제맛이 나잖아요. 쭉쭉 찢어주니까 네. 치고 달려버립니다. 네. 조수혁 앞으로 보내줍니다. 이청용이 뒤로 건네줬고요. 유닐로기 머리로 떨어뜨려줬습니다. 레오나르도, 박영호, 그리고 유닐로까지 들어갑니다. 유닐로 꺾어줬고요. 이게 나오네요. 네, 주먼쪽 슛! 걸렸어요. 용태국 선수의 엄청난 수비입니다. 유닐로, 정재희가 따라붙어 있습니다. 조수혁이가 압박을 가해보는데요. 하지만 조수혁 선수가 침착하게 임종은에게 올라가 있는 포항. 멀리서 프리킥이 올라갔습니다. 조수혁 선수가 잡았습니다. 신진호가 날카롭게 킥을 올려주었었고 예. 거기 있었던 임상엽 선수에게 안면을 좀 부딪혔던 골키퍼 조수혁 선수였습니다. 조윤 선수가 워낙에 골문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출전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편은 아닙니다만 나왔을 때마다 자신의 몫은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재 골키퍼 조수혁 선수에게 정재희가 달라붙고 있는데요. 전방 압박의 포항이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와 박찬용 선수였습니다. 정재희 오른발로 크로스! 조수혁 선수에게 잡힙니다. 골문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의 조수혁. 조수혁이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네, 지금도 좀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 하지만 정재희의 압박 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골라인 근처 조수혁 선수에게까지 조수혁이 빠르게 이제 클리어링을 해냅니다. 상대의 압박을 빠져나오는 울산. 김상민이 감아 올려주었는데요. 버리받고 튀어나갔습니다. 조수혁 선수가 잡았습니다. 지금은 약간 굴절이 일어났었는데 네. 반응을 잘했던 조수혁. 끊어졌습니다. 이제 완델손이 처음으로 공을 잡습니다. 나와요, 나와요. 완델손이 전진 패스가 들어갔고 고영준이 들어갑니다. 와, 고영준 돌파! 고영준! 조수혁이 엄청난 선방이네요. 조수혁이 고영준을 좌절시킵니다. 좋았는데 자, 고영준이 들어가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또 공간이 나왔는데 야 조수혁 선수의 1차 방어가 좋았습니다. 이 속도와 힘이 있죠. 예. 자, 마지막에 그리고 고영준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가면서 이렇게 포항의 공격이 끝이 났습니다. 조현우가 없지만 오늘도 울산의 골문은 빛나고 있습니다. 전반전만큼이나 후반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규성이 찔러줬고요. 레오나르도! 자,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아마도가 띄워줍니다. 들어갔어요! 임종훈입니다! 아마도와 임종훈이 만들어낸 골! 골은 이대요! 차이를 쓰면서 또 경기를 잡아냈다는 거예요. 예. 자, 길게 띄워줍니다. 코너킥이 올라갔어요. 그랜트가 떨어뜨려줬고 아직까지 공은 포항의 공중볼입니다. 헤더! 박찬용이 밀어넣고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조수혁 선수가 발로 걷어냅니다. 승리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네! 끝나네요. 결국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통산 171번째 동해안 더비. 결국 홍명보 감독의 울산이 이렇게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참 많은 선수들을 기용을 할 수가 없었던 오늘 동해안 더비의 홍명보 감독 그리고 울산이었습니다만 이렇게 2대0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